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베이서스 WM5 무선 이어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귀에 꼭 맞게 디자인해서 야심차게 출시된 제품입니다. 뛰어난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섬세한 터치 컨트롤 덕분에 시끄러운 공공장소에서도 방해받지 않고 음악을 감상하실 수 있지요. 약 28시간의 긴 사용시간과 10분만 충전해도 2시간이나 사용할 수 있어서 비상시에도 걱정 없고요. 앱을 통해서 지능형 노이즈 제거를 총 10단계 중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필요에 따라 실내용, 실외용, 그리고 기차나 전철 같은 생활 노이즈를 섬세하게 조절해서 제거할 수 있겠어요. 티타늄이 코팅된 진동판과 4개의 마이크 덕분에 통화 품질도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아참, 안전상의 이유로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할 때는 노이즈 캔슬링을 끄시면 됩니다. 블루투스 5.2 버전이고 로우 레이턴시가 잘 되어서 스피드와 순발력을 요하는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색상도 감각적이고 다양하니 취향대로 선택하셔서 가성비 좋은 무선 이어폰 하나 장만해보는 건 어떨까요? 베이서스 GAN5 시리즈 충전 어댑터. 발열 없이 저온으로 고속 충전이 가능한 GAN 기술을 탑재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제품입니다. 기존 어댑터들보다 크기는 더욱 작아지고 성능은 더 좋아졌지요. 색상도 스마트폰과 깔맞춤하기 쉽도록 센스있게 나왔네요. 20W짜리와 30W짜리로 나뉘는데요. 30W짜리는 아이폰 14을 30분 만에 약 57%까지 충전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 온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서 다른 어댑터들에 비해 수명이 오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배터리가 80% 이하일 때는 초고속으로 충전해주고 80%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가 방전되는 만큼 계속 트리클 충전을 해주어 항상 완충 상태로 유지되게끔 해줍니다. 게다가 110에서 240V까지는 무리 없이 호환되니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기에도 수월하고요. 그러니 파우치에 넣어 다니면 참 좋겠죠? 정말 다양한 종류의 기기들을 고속으로 완충해주니 한번 써보면 사용 전으로 돌아가기가 힘들 거예요. 360도 회전 알루미늄 태블릿 스탠드. 요즘은 태블릿으로 작업을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이런 제품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360도로 회전이 가능하다 보니 책상 위에서의 자유도가 높아 보입니다. 양손도 자유롭고 각도 조절도 되는 데다가 사용 후에는 납작하게 눌러서 가방에 쏙 넣으면 되니까요. 특히 목이나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딱이겠어요. 시선을 편하게 고정할 수 있는 곳에 태블릿을 올려두시면 됩니다. 사용 중에도 기기 충전이 가능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며 발열 방지용 통풍구와 녹이 쓸지 않는 알루미늄 재질이라는 4박자를 다 갖춘 제품이네요. 10에서 17.3인치까지 모두 호환되니 크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태블릿에 키보드를 연결해 노트북처럼 사용하시는 분들께 정말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부뿐만 아니라 영상 시청이나 게임, 디자인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두루두루 쓰일 수 있으니 노트북보다 태블릿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고 싶네요. 음료 디스펜서. 외국 영화를 보면 파티 같은 곳에서 자주 사용할 것 같은 재미난 물건입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간단한 물건이지만 무거운 병을 들기 어려운 어린아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구성품들 중 샘방지 링이 두 개가 있으니 조립을 할 때 노즐 연결 전에 하나, 그리고 디스펜서 중앙에 하나씩 꼼꼼하게 끼워주세요. 그런 다음 음료병 입구에 돌려서 끼워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정수기에서 물을 받듯 컵을 가져다 드시면 됩니다. 거치대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손님을 초대하거나 파티를 할 때 음료수를 종류별로 구비해두고 쓰시면 근사한 홈바를 재현할 수 있게 되겠네요. 블루투스 스피커 장착 모자. 평범한 모자처럼 생겼지만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동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스피커의 기능도 한답니다. 안드로이드, 애플, 윈도우 이렇게 세 개의 플랫폼과 호환이 되는데요. 모자에 붙은 자수 버튼들이 굉장히 직관적이라 설명이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좌측 마이너스는 볼륨 다운과 이전 곡 재생, 중앙은 재생과 일시정지, 우측 플러스는 볼륨 업과 다음 곡 재생입니다. 음악 감상뿐만 아니라 전화 수신과 발신까지 된다니 참 신기하네요. 스피커는 챙 아랫부분에 두 개가 위치하고요. 옆쪽에는 충전 포트가 있으니 세척하기 전에 반드시 스피커와 충전 포트를 빼주셔야 합니다. 낚시나 야외 운동 등 여러 상황에서 햇빛 차단과 스피커의 기능을 모두 가진 이런 재미난 물건도 하나쯤 있으면 참 좋겠네요. 베이서스 팝시클 보조 배터리. 따뜻한 색감의 배터리가 반투명한 막 속에 담겨있는 것이 너무 예쁘죠? 충전 케이블을 내장형으로 꽂아서 보관하는 방식이라 거추장스럽지 않고 깔끔합니다. 아이폰을 위한 라이트닝 타입과 C타입이 있네요. 애플 기기는 30분 만에 약 50%, 안드로이드는 60%까지 충전이 되는데요. 꼭 급할 때만 배터리가 간당간당하는 폰을 위해 주머니에 쏙 들어가도록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졌습니다. 135g으로 가볍고 색상은 옐로우, 그린, 오렌지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충전 시 스마트폰 케이스를 빼지 않아도 충전이 잘 되고요. 5200mAh의 넉넉한 용량 덕분에 대부분의 기기를 한 번 이상 완전히 충전할 수 있답니다.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땐 LED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보시고요. 당연히 기내에도 반입이 가능하니 여행 시에도 꼭 챙겨가세요. 감각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 케이블을 휴대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까지 모든 걸 다 갖춘 물건이네요. 웨어러블 에어컨 조끼. 고온의 환경에서 일하는 분들을 위한 기기라고는 하지만 이 제품은 그냥 재미로만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네요. 실외기처럼 뜨거운 바람을 빼주는 장치도 있는데다가 96,000mAh의 배터리 용량으로 약 4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쪽에 배터리 주머니가 두 개가 있으니 8시간은 쓸 수 있겠네요. 측면에는 다이얼식 컨트롤러가 있고요. DC24V의 미니 컴프레서가 냉각 흐름을 순환되게 만들어 시원해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인체에 닿는 부분은 차가워지고 열기는 이 등쪽 장치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네요. 제품 착용 전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열기가 덜하긴 하지만 가격이 정말 사악한 데다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제품이네요. 그래도 입고 다니는 에어컨이라는 발상 자체는 기발하고 알리익스프레스 특성상 가끔은 이런 신기한 물건들을 보여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박스 속 더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의 더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